안녕하세요. 테크오비스 김우현입니다. 13강 배선의 길이 설정에 대하여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의 길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라우팅 작업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배선 연습을 하면서 그려져 있던 배선들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라우트 메뉴에 언라우트 그리고 올을 누르면 모든 배선이 제거가 됩니다. 네트를 누르게 되면은 넷 네임이 해당 네트만 배선이 언라우팅 될 수도 있고요. 커넥션, 해당 부품의 핀에서부터 핀까지의 커넥션으로 배선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 부품 또는 룸별로 배선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 명령을 눌러서 모든 배선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거가 안 됐으니까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워졌고요. 자, 이제 오토라우팅을 진행하려면 라우팅에서 오토라우트, 올을 눌러서 라우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은 그대로 두고 라우트 올. 네, 이렇게 라우팅이 완료가 되는데요. 라우팅이 완료가 되더라도 라우팅을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우트, 오토라우트, 올. 네, 아까는 그냥 그 디폴트 값으로 했었는데요. 뭐 레이어 디렉션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레이어 디렉션에서 본인이 작업하시고자 하는 레이어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라우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만 라우팅을 꺼주실 수도 있습니다. 언유즈, 이렇게 하게 되면 라우팅을 전부 다 끄고 탑과 버툼에 대해서만 레이어를 사용해서 라우팅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죠. 하단에 보시면 그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Lock All Pre-Route라는 옵션을 키게 되면 기존에 배선되어 있던 배선 정보들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라우팅만 하게 됩니다. 요걸 끄시게 되면 기존에 배선되어 있던 라우팅 완료되어 있는 배선들을 삭제하고 다시 라우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죠. Reverb Violation After Routing 기능은 라우팅 작업 이후에 리버브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좀더 개선시킨 그런 라우팅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우팅 5를 누르게 되면 자, 라우팅이 완료됐는데, 완료된 배선들에 대한 길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PCB 패널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 내비게이터, PCB, 그리고 PCB 필터가 있습니다. PCB를 클릭을 해주시면 PCB 패널이 나타나게 되겠죠. 혹시나 이 PCB 패널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패널스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에서 PCB 패널을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PCB 패널을 호출하셨으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콤보 박스에서 네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리스트 박스에 올 네트라고 있는데요. 올 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각 네트에 대한 정보들이 그 밑에 리스트 박스에 표시가 됩니다. 약간 패널의 경계선을 키워서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노드의 개수, 노드 카운트가 있고요. 시그널 랭스, 신호선의 어떤 길이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탈 랭스가 됩니다. 커넥션.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우팅된 랭스, 배선의 길이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언라우트된 랭스, 라우팅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랭스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시그널 랭스와 라우티드 랭스가 좀 차이 값을 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트 R1 언더바 2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랭스는 12.84835를 가지고 있는데 라우트 랭스는 11.6527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라우티드 랭스는 지금 보시는 이 배선의 전체적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드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이 세그먼트의 길이 값이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그먼트의 길이, 그 다음 세그먼트의 길이, 그 다음 세그먼트의 길이.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들의 전체 길이를 다 더해 보시면 아마 라우티드 랭스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길이 값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밑에 길이 값에 보시면 비하에 대한 경로 패스가 나옵니다. 1.19556. 예. 적층 구조를 한번 보시면 레이어 스택 매니저에서
네, 여기에 보시면은 각 시퀀스 두께값을 쭉 갖고 있죠. 그래서 탑 레이어에서부터 버텀 레이어까지의 이 전체 길이를 한번 더해 보시면, 네, 그러면 1.1955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BR 사이즈와 동일하죠. 네, 그래서 BR을 몇 개를 관통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라우티드 랭스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R의 이동 구간에 대한 거리만큼의 그 길이값도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그널 랭스가 됩니다. 시그널 랭스는 어떻게 이 라우트 랭스와 다른 값을 갖게 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제가 임의의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lace trap 해서 탑 레이어에다가 선을 하나 쭉 그렸습니다. 선을 이렇게 안테나처럼 불필요하게 선을 하나 그렸는데요. 자, 실제 이 배선은 실제 이 라우팅 되는 이 구간에는 길이값에 의미가 없는 배선입니다. 패스 경로상의 의미가 없는 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배선까지도 전부 다 라우팅 랭스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널 랭스에는 그 의미 없는 배선의 구간의 길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선의 길이를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정확한 값은 여기 시그널 랭스 값을 참조하셔야만 됩니다. 시그널 랭스 값은 라우티드 랭스 값의 전체 값에서 실제 이동할 때 사용됐던 그 구간에 대한 거리만을 계산에 포함을 시키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블라인드 버리드비아도 실제 구간과 구간을 이동한 그 층간의 거리값만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스로우를 사용하더라도 하지만 라우티드 랭스는 전체를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배선의 길이 값을 확인하는 것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라우팅의 길이를 어떻게 튜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선 중에 어떤 배선을 해보냐면, 아까 보셨던 그 배선을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선을 선택을 하시고 지워주고 Shift C. 지금 셀렉션 S키를 누르고 피지컬 커넥션 누른 다음에 해당 클릭을 하면 네, 셀렉션이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실 수가 있겠죠. 플레이스 트랩 탑에서 배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린 배선에 대한 길이를 튜닝을 할수 있는데요. 길이 튜닝을 하려면 먼저 라우트 메뉴로 가셔서 랭스 튜닝이라는 명령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랙티브 랭스 튜닝 누르고 라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랭스 튜닝 게이지가 이렇게 오른쪽 커서 밑에 나타나는데요. 탭 키를 눌러보시면 랭스 튜닝에 대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랭스 튜닝을 하는데 직각 형태의 이렇게 모서리를 마이팅 해준 라인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크, 이 끝부분을 이제 아크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 또는 완전히 아크, 전체적인 아크 구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은 이 하단에서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단축키가 여기 옆에 표시가 되어 있죠. 1번 키, 2번 키, 3번 키, 4번 키, 콤마, 점. 요 키를 이용해서 길이 값을 튜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넷네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랭스, 목표치의 거리 값이 나옵니다. 현재 이 배선에 대한 길이 값은, 길이 값은 여기에 보시면은 나타나겠죠. K, net r 1 언더바 2 누르고 네, r 1 언더바 2 8.9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8.9 다시 라우티드 인터랙티브 랭스 튜닝 클릭하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랭스가 튜닝되기 위해서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목표치 값을 탭키를 눌러서 120이면 너무 큰것 같아요. 8.9, 15 정도를 줘볼까요? 15mm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치가 딱 설정이 되면 더 이상 길이는 늘어나지 않죠. 네, 완료.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배선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랭스 튜닝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랭스 튜닝 명령 선택하고요. 선택하시고 랭스 튜닝 작업을 진행을 하시겠죠. 이때 이제 목표치는 탭키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하단에 보시면 단축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단축키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게이지가 이렇게 15까지 딱 진행이 됐습니다. 15까지 1번 키를 누르면 1번 키를 숫자 1번 키를 누르게 되면 2번 키, 1번 키, 2번 키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3번 키 좁아지고 넓어지고 그다음에 점 점을 누르면 옆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콤마를 누르면 다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팅 되는 형태를 사용자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탭키를 누르고 다시 모양도 이렇게 아크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아크 형태가 좀더 부드럽긴 한것 같아요. 숫자 2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1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X 시그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 시그널을 진행을 하려면 지금 필요한 부분이 CPU 역할을 할수 있는 부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메모리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즉, 한 개의 시작점에서 두 지점까지 Y자 형태로 배선되는 형태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연결된 회로도의 네트를 보니까 kp-xres라는 이 네트가 지금 최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요것을 제가 x시그널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14라는 부품하고 그 다음에 r3라는 부품하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기 정도 이렇게 가져다 놨고 이것도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이 준비가 됐는데 실제 일반적으로 라우팅을 한다면 배선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배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장 가까운 경로인 이렇게 연결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X 시그널을 이용해서 배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 지점이 이제 A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지점이 B라고 얘기를 하고 요 지점이 C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길이와 A 플러스 C의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메모리 소자의 배선에 대한 규칙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길이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KPXRES에서는 네트 길이가 같이 그냥 표시가 되어버리죠. 전체적으로 그냥 합쳐진 형태의 합산 결과만 나옵니다. 따로따로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X 시그널을 이용해서 그 길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PCB 패널에서 net라는 부분을 X 시그널로 바꾸시면 X 시그널에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가 나오는데 현재는 등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X 시그널을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X 시그널, run X 시그널 위저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저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저는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용자는 이 부분을 보시고 단계별로 원하는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좀 더 간결하게 만들려면 저는 위저드를 쓰지 않고 원하는 형태의 부품을 이렇게 셀렉션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셀렉션, 셀렉션. 자, X 시그널에 관여된 이 세 개의 부품을 셀렉션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X 시그널, 그리고 아까는 안 보였던 메뉴가 보이시죠? Create X 시그널 Between Component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좀 더 위저드보다 저는 편리하더라고요. 일단 소스 컴포넌트를 선택해 줍니다. 소스 컴포넌트라는 것은 시그널을 제어하는 주체가 되겠죠. 저는 이제 CPU가 소스 컨트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 중에서 CPU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U1. 네, 이게 소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컴포넌트를 물어봅니다. 데스티네이션 컴포넌트는 C14와 R3가 됩니다. 그래서 R3와 그리고 C14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14와 R3의
같이 공통 분모로 묶여 있는 네트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트가 무엇인지를 사용자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X시그널에 관리될 네트가 KP_XRES라는 네트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 네트 하나. 여러 개라면 그 여러 개의 라인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시그널로 생성할 X시그널의 클래스 네임을 물어보는데요. 요 클래스 네임은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형태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Analyze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nalyzing을 해주고 요거에 대한 별도의 그 루트, 패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그 미세한 중심선이 하나 보이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중심선이 바로 X 시그널의 패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스, PP1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패스, PP2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패스의 길이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패스의 길이값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아,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패스의 길이를 어떻게 서로 일치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저희는 두 번째 패스가 좀 짧습니다. 요 패스가. 그러면 요 패스를 역시 랭스 튜닝 명령을 이용해서 패스를 일치시켜 주실 수가 있겠죠. X 시그널을 사용하시면서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디자인 룰에서의 어떤 규칙이 됩니다. 디자인 메뉴에 룰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하이 스피드라는 카테고리 안에 보시면 매치드 랭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치드 랭스를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미리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토러런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토러런스 값은 이 매치드 랭스가 지칭하는 그 그룹핑에 있는 멤버들 간 상호 허용되는 상호 거리에 대한 오차값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의 길이가 50mm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만큼의 허용 오차를 가질 수 있는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러런스 값은 작을수록 좋겠죠. 저는 한 0.5mm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멤버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멤버는 X시그널 클래스로 지정하고 All로 놔두셔도 되고 또는 제가 등록한 MySignals만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OK. 네, 그러면 X시그널이라는 부분의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좀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보셨던 그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게이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탐지해서 그 부분을 디자이너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는 그 부분을 보고 매뉴얼로 거리를 늘려도 되고 또는 튜닝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를 늘려주셔도 되겠죠. 매뉴얼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거리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거리가 자동으로 루프 리무브가 되는데 안 되네요. 일단 거리를 늘렸더니 주황색으로 변했던 부분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X 시그널로 등록이 되면 사용자가 배선을 하는 과정에 따라서 거리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사용자에게 경고 또는 표시로서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배선에 대한 길이 튜닝 기능인 X 시그널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폴리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PCB 작업에 대한 마무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